부풀어졌을 거다. 이와 같이 토크 T가 이렇게 작용하는 이와 같은 봉에, 그럼 이것은 뭐? 이와 이것의 이 요소를 따져보면 이 요소에서는 뭐? 뭐만 걸려? 순수하게 전단응력만 걸려, 그제? 이와 같이 타우, 타우 이렇게 이 요소에 대해서, 이 요소는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요소에 전단응력 타우가 이렇게 타우가 걸리고 여기에 타우에 이 일이 비틀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타우가 걸릴 건데, 이게 수직인 면에는 같은 크기의 전단응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걸릴 거고 이렇게 걸릴 거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 좀 있다가 다음에 가면 어떤 걸 배울 거냐 하면 이와 같은 어떤 요소에 여기에 이와 같이 시그마가 이렇게 걸리고 여기는 압축으로 시그마 걸린다. 시그마 X 이꼴 시그마, 시그마 Y 이꼴 마이너스 시그마인 이와 같은 응력 상태가 있을 거다, 그죠? 그 응력 상태를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 경사면, 45도 되는 경사면에 다시 꺼보면은 우리 경사면 응력에 의해서 여기 시그마는 뭐, 이 방향의 수직 응력 시그마 뭐 코사인 스퀘어 세타인데 이 방향에서 뭐 2분의 파이만큼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이거는 뭐 이거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 두 개는 상쇄되고 없어질 거야, 그제? 그러나 시그마는 시그마 X 어떤 위치에 시그마 N은 뭐 시그마 X 코사인 스퀘어 세타 이렇게 됐나? 그럼 45도 넣으면 이렇게 되겠나, 그치?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45도, 그치? 하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45도, 하나는 45도, 이게 없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의 시그마 N은 없어지고 전단응력 타우는 어떻게 되냐, 2분의 시그마 사인 두 배의 세타, 세타 뭐 45도, 얼마? 여기에 2분의 시그마 X, 2분의 시그마 X 1이 오는데 이것도 방향이 1이 오니까 2분의 시그마 X, 2분의 시그마 X 얼마? 아, 2분의 시그마 X로 왔으니까 이거 뭐 시그마만큼 1이 올 거야, 그제? 되나? 그럼 여기도 그럼 같은 마주보는 면이니까 마주보는 이게 직각이면은 45도에서는 똑같은 직각이지, 그제?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니까 뭐 이거는 1이 가고 1이 갈 거야, 그제? 요 면만 딱 따져보니까 이와 같이 시그마 X 이꼴 시그마, 시그마 Y 이꼴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된 것, 이거 모아서 걸 한번 그려볼까? 자, 시그마 X 이꼴 시그마, 그치? 시그마 Y 이꼴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 타우는 제로예요, 여기서, 그치? 여기 타우 제로이지, 그치?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모아서클을 그리면은 타우 이꼴 뭐가 돼? 시그마가 돼, 그제? 그러면은 이 시그마하고 타우하고 관계는 이 시그마가 있는 위치에서 몇 도 위치? 45도 위치야, 그제? 왜? 이게 90도 위치에 있으니까, 그제? 그럼 45도 위치 되나? 타우 이꼴 시그마가 돼.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응력이 이제 이 면에서 보면은 시그마 N은 없더라고, 그제? 되나? 시그마 N이 없잖아. 아까 시그마 N은 제로가 나왔으니까, 그제? 그럼 뭐만 있어? 전단응력만 작용해, 그제?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는 퓨어 시어다, 순수 전단 응력, 순수 전단 응력 상태라 그런단 말이야. 뭐 순수하게 전단만 있잖아, 그지? 그것도 이것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와 같이 타우가 이렇게 토크가 이렇게 작용하면서 타우 타우가 걸리니까 이거에 마주보는 타우가 걸리니까 이거 이 상태가 뭐 퓨어 시어 상태가 되나? 맞아? 맞잖아, 이 사람들아.
그러면은 이와 같은 퓨어 시어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비틀이면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이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간다 했거든. 이것에 대해서 어쨌건 모어스크를 그려보자. 이제 거꾸로 아까는 시그마에 대해서 그렸는데 이면 시계 방향을 우리는 전단응력 시계 방향을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어, 그제? 이면의 응력상태, A면이라죠. A면의 응력상태, 제로 시그마 타우에서 타우만큼, 그제? 맞아? B면의 응력상태, 이 B면, 뭐, 마이너스 타우야, 그제? 즉, 여기서의 응력상태는 뭐, 제로 마이너스 타우. 이거는 뭐, 제로 타우, 이래 되나? 그렇지? 시그마는 제로, 그제? 그러면 제로 타우, 제로 마이너스 타우. 그럼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원을 그리면은 이것이 이것의 모어스클이 되더라, 그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험에 나왔던 것과 같이, 그제? 여기서 이게 뭐, 시그마 1이 되고 이게 시그마 2가 돼야 돼, 그제? 이거, 이것이 있는 A면에서 이게 A면의 지점 아닌가, 그제? 이 A점이거든, 그제? A에서 몇 도? 이와 같이 90도 있으니까 여기서 몇 도? 45도 방향, 그제? 45도 방향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 시그마 1이 뭐로? 인장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제? 맞지? 인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여기서, 그제? 그럼 인장으로. 어떻게? 여기에 시그마 1이 인장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야, 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5도면, 여기서 마이너스 45도면, 이면이 되나, 이면? 그제? 여기서 마이너스 45도, 이면지, 그제? 거기는 뭐, 마이너스 시그마 2가, 마이너스 방향, 압축으로, 시그마 2가, 압축으로, 이렇게, 시그마 2가 작용하는데, 이거는, 시그마 1은 인장으로 작용하고, 그제? 자. 이 시그마 1의 크기도 뭐 타우고 시그마 2의 크기도 이거는 마이너스 타우고 크기는 타우야, 그지? 이런 응력상태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시그마 1, 시그마 2 이 상태하고 똑같나? 이거 딱 돌리면 이 상태 아니가, 그지? 이 모양으로, 그지? 그렇지? 자, 이 방향으로 눌러주고 이 방향으로 당기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어? 이 방향으로 어떤 색깔로 할까? 이 방향으로 쫙 갈라지겠나? 그러면 우리 뭐 자, 이 방향으로 비틀었어. 이렇게 비틀었어. 자, 어디로 나가? 45도 방향으로 이와 같이 파괴가 일어나. 맞지? 재료역학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학문이야. 또 이 재료역학만큼 명확한 학문도 난 몰라. 내가 보지는 못했어. 어쨌건 이런 형태로 45도 방향으로 순수 비틀림을 가했을 때 45도 방향으로 저와 같이 파괴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문제고 실제 상황으로도 저와 같이 45도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응력을 할 때 우리 응력 장치 X, Y, Z의 뭐 카티션 코디네이트 중에서 G축을 이 면의 수직인 축으로 할 것 같으면 뭐 X, Y 평면이지, 그제? 이 XY 평면에 G축방, 즉 두께가 얇은 물체가 힘을 받을 때 두께 방향의 응력은 사라진다. 즉 시그마 G 이꼴 타우 XG 이꼴 타우 YG는 뭐 제로가 된다는 사실. 즉 G축 방향의 응력이 없으니까 평면에 응력이 있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이것을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의 XY와 같이 나타냈었는데 이 XY 평면에 대해서 G축을 중심으로 해서 G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세타만큼 회전한 평면
지축은 그 축은 지축은 그대로야, 그지? 조금 있으면 이제 브레인 스트레인에 가서 좌표 변환을 하게 될 거야. 니네들 아마 정력학에서 좌표 변환을 배웠을 거고, 지금 아마 동력학을 해도 좌표 변환을 하고 있을 거고, 혹시 3학년에서 그 제어를 하면은, 기계 제어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좌표 변환을 하고 있을 거고, 혹시 로보틱스를 하면 거기서도 좌표 변환을 할 거야, 그지? 그치?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혹시 캐드캠을 해도 캐드캠에도 좌표 변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G축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이 X축, Y축이 있는데 G축을 중심으로 해서 세타만큼 회전한 이와 같은 축이 있더라. 이게 X'축, Y'축, 이게 세타가 돼. 이것을 이렇게 좌표 변환한 이 평면으로 나타내. 즉 우리가 원래 나타낼 때 여기가 X, Y 좌표면 이게 X, 이게 Y 아니가, 그제? 그것을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로 나타내면 이게 같은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제? 되겠나? 이렇게 좌표 변환이 됐다고. 그 평면, 이 평면으로 나타내니까, 근데 그것을 뭐 이 평면상에서 회전한 평면을 위해서 X', Y' 좌표로 나타낸, 즉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우리는 시그마 X', 시그마의 Y', 타우의 X', Y'.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회전을 했어? 어떻게 하면은 제일 큰 응력이 얼마인가? 제일 큰, 즉 주응력 시그마 1, 시그마 2, 혹은 제일 큰 전단응력이 얼마인가, 타우 1, 2, 이것을 구하려고 회전을 해본, 회전을 해갖고 어느 각도 되니까 그게 제일 크더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회전한 좌표 변환을 시키니까 시그마의 X'이 어떻게 돼? 시그마의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이제. 그래서 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프라임 한 것은 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에 되었고, 일정한 값을 갖더라, 그제. 그리고 우리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은 타우의 Y 프라임하고 X 프라임. 즉, 마주 보는 면에서는 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제. 그래서 해보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y 사인 2배의 세타 플러스 타우 x y 코사인 2배의 세타와 같이 됐다, 그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일 큰 것은 얼마인거든가? 우리 d 시그마 x 프라임 d 세타, 제일 큰 위치, 각도 어느 각도에서 제일 큰가? 즉 변수가 뭐 세타였어, 그제? 그래서 이꼴 제로 되는 위치를 찾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사인 2배의 세타 플러스 타우 2배의 타우 xy 코사인 2배의 세타. 여기에 2를 곱하고 2를 나누면 뭐 2분의 1 되니까 이게 뭐 2배의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이거 되더라, 아니거든. 이게 제로 되는 위치. 그럼 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제로 되는 위치가 되더라고. 그때의 우리 세타를 세타 n이라 하면 두 배의 세타에는 뭐 아크 탄젠트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타우 xy가 되더라고. 탄젠트 두 배의 세타 n을 해서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타우 xy 하니까 요게 요리 되더라고. 그럼 이거 그 길이는 뭐 스퀘어 루트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 스퀘어 타우 xy에 스퀘어와 같이 되더라고, 그제? 이와 같이 우리는 이걸 해서 제일 큰 위치를 해서 이걸 해서 이 값들을 이제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코사인은 이것뿐의 이거, 사인은 이것뿐의 이거다, 그제? 그래서 넣어주니까 제일 큰 값 시그마 1은 어떻게 돼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y 플러스 스퀘어 루트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y의 스퀘어 타우 xy의 스퀘어와 같이 되더라고, 그제? 이것을 반대,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플러스일 때도 탄젠트는 이거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도 이거 돼요. 그치? 그래서 뭐 마이너스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뭐 제일 작은 값인데 그 작다는 의미는 뭐 압축응력으로 작다는 의미가 절대치로 작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d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d 세타 이퀄 제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2분의 있었으니까 코사인 두 배의 세타 마이너스 두 배의 타우 x y 사인 두 배의 세타 이퀄 제로가 되더라고. 즉 탄젠트의 두 배의 세타 t는 마이너스의 타우 xy분의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되더라. 즉 탄젠트의 두 배의 세타 n하고 탄젠트의 두 배의 세타 t를 곱한 것은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제 그래서 뭐 두 배의 세타 n하고 두 배의 세타 t는 서로 직각을 이루더라고. 그러면은 뭐 세타 n하고 세타 t 사이는 뭐 4분의 45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고. 이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놈을 이왕시켜 갖고 이것을 스퀘어하고 또 이놈을 스퀘어해서 더해보니까 시그마의 x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y의 스퀘어 플러스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의 스퀘어 한 것은 이것을 스퀘어 1 스퀘어 1 두 개를 합쳐줘. 이거 중간 값들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제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스퀘어 타우 xy의 스퀘어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스퀘어하고 같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 이거 x 마이너스 a의 스퀘어 플러스 y의 스퀘어 이꼴 r 스퀘어 뭐다? 원의 방정식이 되더라고. 그제 그래서 이것을 중심이 어디야? 중심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y 제로이고 반경 r이 스퀘어 루트 이거인 이와 같은 원의 방정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로 주어지는 x, y 평면에서 이와 같이 주어지는 응력 상태에서 이와 같이 시그마 좌표하고 타우 좌표를 잡아서 시그마 x 마이너스 타우 x, y 이거 여기라 잡자. 이왕 뭐 시그마 y 플러스 타우 xy 이런 좌표를 잡아서 이것을 중 이어주는 선을 잡아보니까 이게 뭐 중앙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제로이고 이게 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반이더라고. 그제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되고 이게 타우 xy 되는데 이 타우 xy의 방향은 우리가 이게 e 되고 이게 뭐 시그마 y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뭐 타우 xy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1이 올라가고 이것은 타우 xy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1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단지 그지.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원을 그리니까 뭐가 돼? 뭐 서클이 돼서 이거 이 점의 좌표는 얼마?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 이거 이 점의 좌표는 거기다가 반경 r을 더한 거더라. 그제 그래서 뭐 이거 이 점의 좌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지워버렸나? 그래서 시그마 1은 이게 시그마 1의 좌표야. 그제 시그마 1의 크기는 2분의 2점 x 플러스 시그마 y에다가 플러스 반경 r 스퀘어 루트 이거더라고. 그제
이거는 뭐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제. 타우 맥시멈은 보니까 이게 원의 반경 이게 제일 큰 위치예요, 그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타우 1, 타우 2. 타우 1, 2는 뭐 스퀘어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더라고 그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실제 이와 같은 x, y 방향에서 세타만큼 경사진면. 그럼 이게 뭐 x, y 이것을 나타낸 거야, 그제? 여기서 90도면 여기서는 180도야, 그제? 그래서 뭐 요게 두 배의 세타 n이 돼, 그제? 여기서 세타만큼 경사진면, 여기는 뭐 두 배의 세타 n만큼. 이렇게 이게 두 배의 세타 n이라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점의 좌표 시그마 x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마이너스 거. 이거는 뭐 시그마 y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의 좌표가 되더라. 그것은 우리 계산해 보니까 뭐 뭐가 돼? 자, 이 점의 이것은 뭐 반경은 같고 그지? 이것뿐의 뭐 이거 이것뿐의 이거. 코사인 세타. 우리 여기서 원래 요 식을 썼어. 뭐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이거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 시그마 x 프라임의 값은 뭐? 이 위치에서 얼마만큼 더한 거야? 이거 코사인 세타만큼 더한 거야, 그제? 코사인 즉 세타가 뭐 두 배의 세타 n 마이너스 세타 1, 즉 이거는 뭐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에다가 플러스로 이것의 반경 r의 그제 코사인의 두 배의 세타 n 마이너스 두 배의 세타 1. 이거 되나? 이거 전개하면은 뭐 플러스 뭐 r 코사인 두 배의 세타 n 코사인 두 배의 세타 1 마이너스 뭐 사인 두 배의 세타 n 플러스지. 이거는 마이너스 됐으니까 사인 두 배의 세타 1 이거 됐나? 이거는 뭐더라? 이것뿐의 이거 두 배의 세타 n 이거 그제? 스퀘어루트 이것뿐의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이거는 사인은 이것뿐의 이거였어, 그제? 그걸 넣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더라고? 이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응력에 대해서 좌표 변환을 했었어, 그제? 이와 같이 응력의 좌표 변환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도 무엇을 그래서도 저것을 찾을 수도 있고 일반 공식을 써서도 저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 뭘 찾기 위해서 무엇을 걸 그려? 첫째, 가장 핵심은 뭐? 시그마 1, 시그마 2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 뭐? 타우 1, 2를 찾기 위해서. 좌표변은, 응력의 좌표변은 뭐 하려고 해? 시그마 1, 시그마 2, 타우 맥시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응력의 좌표변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3.3의 3절에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즉 이건 뭐 평면 응력 상태, 평면 응력 상태 두께가 얇은 물체가 두께의 수직인 방향의 힘을 받을 때 두께 방향 응력 시그마 g 타우의 xg 타우의 yg는 뭐가 된다? 없어지고 평면에서 응력이 있는 것과 같이 된다. 즉 두께 방향의 응력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플레인 스트레인 상태라는 것은 즉 평면 변형률 상태, 이것은 두께가 두꺼운 물체가 두께의 수직인 변형을 받을 때 이때
두께 방향 변형률. 즉, 입실론 G, 갬마 XG, 갬마 YG는 제로가 된다. 그럼 뭐, 결국 어떤 의미야? 평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은 상태로 되더라. 평면에서 변형이 일어난 상태.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아마 1학년 때 기계 재료 시간에 하변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다. 그제 주 큐폴라에서 아니 저기 블라스트 프린스 고로에서 쇠물을 해서 나와서 그걸 주괴의 형태, 주광, 주괴의 형태, 즉 주물 부어서 블룸 형태냐, 혹은 라운드바, 즉 빌렛의 형태냐, 혹은 스퀘어 형태의 블룸 형태냐, 혹은 플레이트 형태를 나와서 그 다음 거치는 게 뭐 붕괴하변, 잉곳 롤링을 하더라고 이제. 붕괴하변이라는 얘기들. 하변은 뭐 그 두 개의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어떤 물, 그 가공물을 넣어서 두께나 직경을 줄이고 길이를 즉 느리는 단면적을 줄이고 길이를 느리는 그와 같은 변형 과정 소성 가공 형태를 뭐 우리는 롤링 하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재를 이와 같은 판재를 이런 롤 사이를 통과시켜서 이와 같은 롤 사이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아변이 돼 간다고.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아변이 안 되겠나 그죠? 극단적으로 그렸어 그죠? 되겠나? 이런 두 개의 회전하는 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리 돼가지고 라지 H에서 스몰 H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쭉 빠져나갈 거야 그죠? 이 아변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 아변기에서 붉은 슬래브가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걸 봤을 거예요. 철강 가격이 어떻고 뭐 철강 커터가 어떻고 얘기하면 이거 반드시 나와. 이와 같이 아변이 돼가는 거 보면은 이게 이 방향 폭은 그대로가 안 변하고 안 변하니까 이 단면에서 잘라보나 중간에 이 단면에서 잘라보나 똑같이 이 형태로 여기서 이리 거쳐서 이렇게 똑 빠져나갈 거예요. 똑같이 이 형태로 빠져나가 그죠. 즉 우리 이 방향을 두께 방향이라 하자. 이 두께가 두꺼운 물체가 두께의 수직인 방향 이 방향 변형 이 방향은 늘어나고 이 방향은 작아졌어 그죠. 자 이거에 뭐 수직인 방향은 이 방향도 되고 이 방향도 돼 그죠. 맞아? 그럼 뭐 두께의 수직인 방향은 뭘 받았어? 변형을 받았어 그죠. 변형을 받으니까 두께 방향은 안 변해. 그대로가. 두께 방향의 변형은 사라지더라. 없어지더라. 그럼 뭐 평면에서 어느 면에서나 어느 단면에서 잘라보나 똑같은 변형 형태가 나와. 그럼 뭐 이와 같이 평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거 같이 보여. 그럼 어떻게 평면 변형률 상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플레인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와 같이 이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면은 뭐 이것도 변형률이 어느 평면에서 제일 크게 나타날 건가 그와 같은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파손이 일어날 때 전에도 공부했다시피 최대 중력설이 있고 최대 전단응력설이 있고 최대 주 변형률설이 있고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설이 있어. 이 네 개의 파손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뭐 이것도 이와 같이 그것을 찾아서 뭐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설계하기 위해서 그제 어떤 이 기계를 설계하고 이 구조물을 설계하고 혹은 이 부품을 설계하고 공정을 설계하고 이 설계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다.